안녕하세요. 시스고 연구하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문동주가 백석시를 필사한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여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단한 시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편에 단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음은 윤동주가 또 필사했던 시, 동그라미 이렇게 썼네요. 모닥불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윤동주가 이렇게 좋은 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시를 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좋은 시를 보면 이렇게 시 위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여기 보면 한자로 걸작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걸작이라고 한자를 썼죠. 걸작이다. 이 시가 이제 걸작이라는 거죠. 왜 걸작이라고 했을까? 걸작이다. 윤동주가 걸작으로 봤던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모닥불이라는 시입니다. 새끼오리도 헌시작도 소똥도 가시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직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헌것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다계짓도 개트럭도 타는 모닥불. 이걸요 제가 좀 읽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뭐그 오장환이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이 사람 뭐 시가 좀 너무 그냥 막 단어를 막 던졌네 하면서 시를 낮게 봤죠. 그냥 막 단어를 던진 것 같아요. 새끼오리도 헌시작도 소똥도. 근데 시골에서 살면은요 굉장히 리얼리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끼오리는 뭐예요? 오리 새끼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오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상꽁도 설게 울는 상꽁이 아주 서럽게 울어요. 서럽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이 마당귀에 마당귀 마당귀는 뭐예요? 절의 구석에 절 구석에 여인이 머리오리가 이 머리 오리는 새끼 오리도 할 때 그런데 오리는 무슨 새끼 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 줄 눈물과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 오리는 어떻게 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새끼 줄입니다. 새끼 줄도 헌신장도 소똥도 가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종도 직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까지 채워요. 기왓장. 자, 이거 해가지고 뭐 모더니트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시골에서 살면요. 뭐 기왓장이 아니라 깡통도 태우고 다 그래요. 일단은 다 태운 다음에 분리수거예요. 저는 뭐 시골에서 짧게 살면서 아유 많이 봤습니다. 북까지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다 태운 다음에 다 이제 남는 거 쇳덩어리 이런 거 걸러내고 그러죠. 기왓장도 뭐 다 모아서 일단 불을 태웁니다. 다계짓, 다계턱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요거 이제 모닥불에 타는 걸 했어요. 모닥불에 타는 걸 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오장환이 막 던져놓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컨트라스트. 대칭이 명확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칭이 되죠. 재당도 초시도.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이 반대말이 아니라 재당도 초시도. 이 다시 뭐 시험으로 얘기하면 초시는요. 뭐 공무원 시험 있으면 제일 낮은 단계라고 할까요? 재당은 좀 공부한 사람이고. 근데 이건 명확히 반대예요.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니 이거 반대말이죠. 그죠? 문장 늙은이도, 그 가문의 아주 늙은 어른도, 더부살이 아이도, 뭐 고아 같은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꼬아요. 이렇게 꼬아. 이것도 꼬고. 세사위도 갓사둔도. 그냥 글 쓴다고 한다면 세사위도 나오면은 세사위도 세색시도 이렇게 쓸 텐데 갓사둔이라고 쓰죠. 이렇게 꼬는 거예요. 갓사둔이라고 꾸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주인도. 이
이것도 완전히 반대말이죠. 할아버지도 손자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이제 반대말이에요. 붙장서도 땜쟁이도 이거 꼬아요. 꼬아. 큰 개도 강아지도 이것도 반대말이죠.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여기서 보면 이제 쪼이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닥불에 태우는 것들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닥불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건 모닥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닥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모닥불에서 태우는 것들. 막 이렇게 네? 불.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달라져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엄 이상하다. 왜 띄어쓰기 안 했지? 어려서 우리 어미아비 없는 이렇게 띄어쓰기 했잖아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죠.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왜 이렇게 안 했지? 띄어쓰기 안 했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읽어달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모아서 읽어야 돼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슬픈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 어미아비 없으니까 이거 고아 아니에요, 고아.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어미아비 없는 애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몽둥바리가 된. 이 몽둥바리가 뭘까요? 인터넷에서 구해본 그 민간인 지뢰 피해자, 우리 김성광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성광 기자, 아주 탁월한 사진 기자입니다. 김성광 기자가 찍은 거네요. 몽둥발이죠. 발이 그냥 몽둥이처럼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세터민들. 세터민 강의를 가는데요. 세터민 강의 가면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뭐 몽골이나 이런 데 울란바트르 막 사막, 고비 사막 이런 데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모닥불 앞에 있다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자꾸 들여다 놓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그러면 발가락이 다 타버리는 거죠. 몽둥발이가 된. 몽둥발이라고 하면은 발꼬락이 불에 탄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넣어가지고 불에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이 구절 하나로 이 시는 단순한 가족 사이 이야기에서 몽둥발이가 된 근데 몽둥발이가 된 할아버지가 있다가 아니라 슬픈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 이 고통을 겪은 이야기를 민족사나 역사에다 그냥 확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단순한 가족사 이야기였는데 B의 이야기는 역사로 그냥 확 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시 탁월하죠. 윤동주는 이거를 탁월한 시로 보고 이렇게 필사를 한 거예요. 똑같이 모닥불하고 동그라미하고 여기다 걸작이다 이렇게 쓴 거죠. 확실하게 자기가 느낀 거죠. 이런 그 탁월한 시를 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1937년 8월경에 이미 윤동주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시를 보여준 보이지 않는 선생님. 백숙과 윤동주가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시적 교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백석의 모닥불을 어떻게 낭송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낭송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앞부분 1년은 막 집어넣고 던졌다고 했죠, 오정환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모든 것을 타는 모닥불에 던지는 겁니다. 1년은 그냥 한꺼번에 쭉 낭송을 해요. 쉬지 않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2년은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대조를 이루면서 낭송하면 어떨까 하는 것처럼 사면은 일부러 띄어쓰기를 이렇게 모아서 했죠. 왜 띄어쓰기를 무시했을까요? 무시한 게 아니죠. 백석이 또 띄어쓰기를 몰랐을까요? 띄어쓰기를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다 현대문으로 띄어쓰기를 고쳐놨잖아요.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의 그 마음들이 사투리를 다 없애서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버리니까 백석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모아놓은 문자대로 읽어달라는 요구겠죠. 백석의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모닥불 백석. 새끼오리도 헌시짝도 소똥도 가시창도 개니빠지도 노을쪽도 직검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다계짓도 개털옥도 다는 모닥불. 재당도 조시도 문장들근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세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을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네,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네. 윤동주는 어떤 시를 쓰죠? 나중에? 슬픈 족속이라는 시를 쓰죠. 슬픈 족속이라는 시. 여기 슬픈 역사에서 이 단어에 공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족속이라는 시.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우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1938년 9월입니다. 윤동주가 그 모닥불을 필사하고 1년 뒤에 바로 1년 뒤에 슬픈 족속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슬픈 역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